와, 여름이다. 뜨거운 태양을 떠 삐질삐질 땀 범벅에 또 불쾌지수만 자,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후쿠오카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토시마라는 곳입니다. 이토시마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하이드 아웃 카페라는 곳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500엔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차를 해야 해서 사실 이 주변에 어디다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500엔은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금액으로 500엔을 내게 되면 오후 6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뭐 그다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수작업으로 만든 그네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기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토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야자수 그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저도 이곳에서 그네를 타면서 잠깐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시선을 살짝 돌려보시면 분홍색의 아주 예쁜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문은 일본어로 도코데모도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다면 어디로든 문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그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앞에 펼쳐져 있는 해변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실게요. 사실 이토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야자수 그네를 보시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조금 더 한적하고 굉장히 사진을 찍기에 좋은 장소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곳에 주차를 하고 이곳에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곳 하이드아웃 카페가 굉장히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 다음으로 이동할 곳이 팜비치와 후타미가오라라는 곳인데요. 사실 후타미가오라는 이토시마에 오시게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장소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곳 하이드아웃 카페에서 팜비치와 후타미가오라까지는 걸어서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곳에서 잠깐 쉬시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팜비치와 후타미가오라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걸어서 오게 되면 팜비치가 보이는데요. 이곳 팜비치는 이토시마 선셋 로드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같이 산책 가는 기분으로 팜비치까지 살짝 같이 한번 걸어 보실게요. 사실 이곳 이토시마 반도의 해안선은요, 선셋 로드라고 불리우는 저녁 노을의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러한 저녁 노을을 볼 수 있는 장소들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바로 이곳 팜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팜비치라는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살짝 돌리시면서 해안 쪽을 바라보시게 되면 굉장히 예쁜 바닷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는 사진을 찍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천사의 날개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실제로 이곳에 가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저도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곳 이토시마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인 후타미 가오라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걷다 보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쿠라이 후타미 가오라가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곳은 일본의 바닷가 백선 그리고 일본의 석양 백선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예쁜 장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곳은 아주 예쁜 하얀색 토리이 뒤에 아주 큰 두 개의 바위가 금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타미 가오라는요, 그 큰 두 개의 바위가 사이좋게 서 있다고 해서 메오토 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부부 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담이기는 한데요,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두 개의 바위는 금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매년 4월 말이 되면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금줄을 교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금줄의 무게가 1톤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몰라도 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정보긴 하지만 재미삼아서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기념삼아서 촬영 한번 하고 올게요. 사실 이곳 이토시마까지 오면서 조금 고민에 빠져들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 이토시마의 모습은 낮과 밤의 모습이 아주 색다르게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 이토시마의 후타미 가오라는요, 일본의 바닷가 백선에 뽑히기도 했지만은 일본의 석양 백선에도 뽑힐 정도로 그 석양의 모습이 굉장히 예쁜 곳이라서 이곳 석양의 모습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제가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석양의 모습을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 와서 다시 한번 촬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서 아쉬운 발걸음을 겨우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 이토시마는 오늘 보여드린 세 군데의 장소뿐만 아니라 토토로의 숲이라든지 굉장히 볼만한 곳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촬영한 영상의 취지는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곳에 오셔서 도보로 얼마 걷지 않아도 이곳 세 군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